너 원래 이렇게 생겼어. 뭘 터지고. 우리가 양 대결을 할 건데. 설마 양하기 싫은 사람이 있겠어? 자, 하나. 빵빵! 아,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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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실에 모인 크래비티. 형 배 다 보여요. 되게 배 보인다. 형, 아니, 앨런 형 이런 거를 즐겨. 배틀 4등분까지 그냥 다 보여요. 정체불명의 소리. 뭐야? 이거 또 나레이션 나온다. 갑자기 급발진하는 성민 씨.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너네가 뭘 해. 너네가? 여기 너네가야 우리. 계속 급발진하는 뭐 성민 씨. 나랑 대화 줄이기로 했어. 넌 나 형이라 부르라고. 너 나, 아직 생일 안 지났잖아. 너 나랑 대화 줄이기로 했어. 만 22세. 그래서 뭐 하고 있어, 루비? 제가 지금 우리 멤버들을 한 명 한 명 탐색하고 있어요. 오, 형 전문이잖아. 맨날 하는 거 아니야, 맨날. 형 전문이잖아. 판단하고 탐색하고. 아니야, 분석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분석 좀 해봐. 나이스. 빨리 브리핑 해봐. 아, 이미 나는 분석을 끝냈어, 그냥. 난 탐색을 마쳤어, 그냥. 오늘 발표 날이었구나. 일단 제일 재미없는 건 일단 구정모. 어 누구 누구? 어 정모 정모. 어? 아 정모 형이라 그래야 되나? 아 정모 형이지. 어. 정모 형 정모. 그래 형. 어디 버릇 없이. 우빈 씨가 정모 씨를 형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단호하다. 아무래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 22세인 친구고 저는 만 23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형이죠.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너 앞으로 형이랑 보내라. 그랬더니 일만 사라질 거 아무것도 말이 없고. 대답할 가치가 없었나요? 정모는 약간 정모 형이라 하라니까. 요즘은 나랑 대화를 좀 줄이기로 했단 말이야. 아니 저번에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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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렇게 해서 되게 이상하게 나왔는데 얼굴이 아, 나 저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한번 다시 찍으면 안 되냐고 스태프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서 부탁드리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초를 치는 거야. 갑자기 옆에 와서 내 이렇게 사진을 보고 너 원래 이렇게 생겼어. 뭘 찍어? 그 뒷말이 레전드. 맞아, 맞아. 그 뒷말이 나 진짜 상처받았다. 맞아. 난 거기까진 괜찮아. 아, 내가 이렇게 생긴 놈이구나 이러면 되는데. 난 그 뒷말이 더 상처였어. 뒷말이 뭐였는데? 필름 아깝게. 말로 때려버렸다. 아, 필름 아깝게? 필름이 몇 개 없다 그랬었어. 맞아, 맞아. 그래서 한 번당 한 명당 원샷 원킬로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투샷 하려고 그러잖아. 두 분이서 폴라로이드 찍었을 때는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나도 좀 궁금해. 아 저는 근데 그때 진짜 봤어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평소랑요? 어 평소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보이 아니 말 상처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미 받았어. 아 그럼 다 평소에 거울 볼 때 눈을 이렇게 뜨고 치울 때 다시 눈을 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까만 눈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평소랑 똑같았어요. 뭐 정모 입장에선 그거네. 너 원래 이렇게 잘 나온 거지. 잘 나왔으니까 너 원래 이렇게 아니, 생겼어. 아니, 잘. 아니 흔들리지도 않고 거칠어져요. 아니야. 아니 그랬잖아. 이게 왜 이렇게 숨이 거칠어? 지금 분노 조절하고 있는 거야. 아니, 말하는데도 힘들어 지금. 사실 흔들리지도 않고 토마토가 됐다. 이상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냥 평소에 우빈이처럼 나왔고. 그래서 우빈이 형이 아 나 원래 눈이 작은 애라. 근데 다시 찍었어 안 찍었어? 맞아. 다시 찍었지. 그럼 된 거야. 근데 더... 네가 왜 된 거야? 근데 형 진짜 근데 결과적으로 잘 나왔지. 아니 그 뒤에 건 아니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그래서 분석 결과가 뭐였어? 분석 결과? 정모는 나를 상처 준다. 아. 그 나 방금 그리고 방금 이 우리의 방금 이 대화를 통해 하나 더 결론에 도달한 게 있어. 어? 방금으로? 어. 방금 이 대화를 통해. 누구야, 누구야? 세림이 형, 세림이 형. 어. 세림이 형은 일단 멤버에 뭔가 이슈가 있다. 그럼 일단 커버를 치고 봐. 아. 방금 그치.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실더야? 너무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림이 형이 아니야. 그게 아닐 거야. 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참 리더 세림 씨 하면서 커버를 막 치네. 평소에 멤버들 커버를 잘 치시나요? 저는 되게 그래도 뭔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 공격받고 있으면 그쪽을 살짝 커버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어 가지고. 근데 세림이 형이 뭐지 커버를 안 치잖아. 그건 진짜 다 오는 거야. 가끔 커버가 안 될 때도 있긴 해요. 공감될 때도 있고. 그럼 진짜 큰일 난 거야. 그럼 진짜. 어. 그럼 진짜 큰일 난 거지. 자, 이제 빨리 다음 멤버 해줘. 아 다음 민인데. 일단 민이는 자세부터 불량해. 어쩔 건데. 봐봐.
반항미 넘친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본 남의 입장은 뭔가 다 약간 따끔한 일침. 엄청난 냉정한 격하게 공감한다. 너를 위한 따끔한 쓴소리 조언! 내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그런 소리 하면은 너 뭐 돼? 최근에 좀 뭐라 했다고 지금 삐져가시고 아~ 최근에 뭐라 했어? 최근에 뭐라 했어? 그만 먹으라고 좀 뭐라 했더니 아~ 아~ 그거 가지고 난 진짜 억울한 게 예를 들어? 어, 예를 들어? 그건 생각 안 해봤어. 없으니까 생각이 약간 안 이런 나오는 거죠. 바로 내가 뜸들이니까 바로 그냥 저거 있지도 않으시잖아요. 약간 이런 거. 아니 몇 살을 본 거야? 아니 그러면은 내가 형 살 빼라고 한 게 지금 소원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나는 오늘 그럼 분석... 당연히 냉정한 판단한 거 아니야? 우린 컴백하기 위해서 살 빼라고 한 건데 그게 왜 기분이 나빠? 아니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했어요. 어 근데 삐져가지고 방에도 안 들어오셨잖아요. 삐진 게 확실하다. 아니 방에 안 들어오더라고 내가 뭘 한 날에. 내가 그랬나? 내가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고 있었어 방에서. 아 잠깐만 설마 너가 내 방에 놀러 온 날? 그날이에요. 내가 퍼즐 다 맞춰냈어. 내가 말이 좀 심했나? 내가 생각을 하고 언제야? 언제? 난 진짜 기억 우리 필리핀에서 방에 안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거야. 아, 그날 방에 안 들어간 건 기억이 안 나세요? 아 납니다. 아 제가 그날 사실 어디 간 거야? 미니한테 막 너무 서운해서 막 아 미니 꼴도 보기 싫다 이래서 안 들어간 건 아니었고 그날 이제 그 필리핀에서 공연을 하고 저녁에 호텔로 들어왔는데 야식으로 치킨이랑 피자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맛있겠다. 미니가 그렇게 저를 한번 눈치를 막 주면서 제가 분명히 아, 딴 데 설마 그 피자와 치킨을 들고 들어가서 방에서 먹으면 미니가 분명히 저한테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 몰래 먹은 거야? 아 마음 아파. 제가 어디 가서 먹은 거야? 호텔 로비 끝에 가면은 엑시트 그 비상구 있잖아.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비상구 계단에 앉아가지고 그날 우리 다 아는데 내 옆방에 그. 네 거짓말이고요 사실 매니저님 방에 놀러 갔어 같이 먹었습니다. 그날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정확히 이거 나갈 수 없죠. 나갈 수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농담이고 제가 되게 좋게 말해줬어요. 이제 우리 컴백이 남아 컴백 일정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 슬슬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로비티 앞에서 이제 춤도 추고 노래도 해야 되는데 피난다. 지금 우리가 귀에서 피나는 우빈 씨. 로비티가 약간 마음은 당연히 이뻐하겠지만 약간 좀 실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아 괜찮다고 저거 피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야, 나 피가 너무 많이 난다. 귀에서 태영이랑 성민이는 그 양자 역학 물리의 법칙급으로 서로 밀어내요. 어, 앵과 앵극이구나. 아, 그렇지. 어, 성민이랑 같은 직업을 해. 극과 극의 막내죠. 예, 기분 나빠 여기 지금. 아까부터 핀토 상했어요. 아, 이미 갔어 여기. 핀토. 이렇게 물을 흐리지? 이름이 부정 물이잖아. 좋은데 왜 그래? 네 값 하는 거야. 계속. 빈도 좋은데? 지금 하나씩 이렇게 분위기 풀어주냐면 얼마나 좋아. 계속 해주세요. 아, 일단 안성민 같은 경우도 약간 지구가 본인을 기준으로 도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요즘 뭐 양인지 멍인지 그거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야 그거? 아 이거 되게 귀여워요. 팬분들 충분히 좋아하실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 바람은 그냥 카메라 앞에서만 해줬으면 좋겠어. 팩폭 당했다. 좋아해주시는 분들 앞에서 하면 나 너무 좋지. 우리는 대기실에서 조용히 있고 싶은데 자꾸 쪽쪽 한 3m, 4m 거리에서 자꾸 그 데시벨이 하이가 오니까 이렇게 조금 쪽 꽂히더라고요. 갑자기 양은 왜 외치시는 건가요? 인정. 저 왜 외치는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해. 진짜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나?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디야? 양양 메이커 시작했지. 누가 왜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 아니 그냥 컨셉을 잡은 건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좋았어요? 러비틴 다 좋아하지. 우리 현대인들이 지쳐있잖아요 모두가. 여기 앞에 계신 현대인까지 나올 만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양 한번 해드리면은 다들 웃으시게 돼. 지금 감독님 표정이 좀 피곤하시거든? 감독님 표정이 좀 피곤하셔. 없던 힘도 생기겠다. 감독님 뭐. 놀랍게도 아무도 반응 안 해. 지구가 성민이 중심으로 돌아간다니까 그냥. 제가 이걸 해서 기분 좋은 건 아니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대기실 가잖아요. 선생님 오늘 기분 좀 안 좋죠? 피곤하시죠? 제 힘 보고 힘내세요. 냥 이래요 진짜.
네, 근데 그러면은 헛웃음이라도 났잖아요. 얼마나 된 건가요, 이게 지금? 꽤 됐어요. 5개월은 된 것 같은데. 아, 꽤 됐어요. 그 냥, 사실 냥 전에 하나도 있었어요. 아, 맞아. 와, 나 그거 진짜 아, 그거 너였구나. 나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나 했더니. 근데 악냥은 별로 안 귀엽잖아요. 그냥 품종 변경을 했네. 괜찮아, 귀여워. 막내가 아니었으면 좀 그랬을 거야. 막내니까 하죠. 자, 이제 끝났나요? 형준이 남았는데. 아, 형준이 안 했네. 엘런이 형도 안 했어. 아, 엘런이 형 있었네. 이게 저의 엘런이 형의 분석 결과야. 뭐만 하면 분석 결과야. 엘런이 형은 가만히 조용히 있어요. 근데 그 약간 사이드 쪽에 은근한 광기. 은은하게. 은은하게. 그러니까 싸광? 그렇죠, 싸광. 싸은광? 사이드 쪽에 은은한 광기라면 돼요. 왠지 친근한 이름. 뭔가 선배님 붙여야 될 것 같잖아. 선배님 붙여야 될 것 같잖아. 선배님 붙여야 될 것 같잖아. 평소에 사이드에 조용히 계시나요? 네. 지금도 사이드에 있잖아요. 사이드 메뉴 같은. 사이드 메뉴 같은. 사이드 메뉴. 난 근데 사이드 메뉴 없으면 못 살아. 나도 나 버팔로잉 되게 좋아해. 맞아. 난 새우튀김 없으면 못 살아. 피자 시키면 치즈 오븐 스파게티 국물이긴 하고. 육회 시킬 때 육회 덮밥 같은 느낌. 어? 크래비티 탐색을 끝냈다. 아, 분석이라고 잘 들었습니다. 아, 고생했다. 우리 내 분석일지. 아, 오늘 우리 뭐 하지? 그니까 우리 왜 모였지? 왜 모여지는 좀 너무 본질적인 걸로 본 거 아니야? 우리 그럼 타이틀곡 Ready or Not 연습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Are you ready? Okay, let's go. Or not. 어디 맞출까? 아,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어. 그 우리 볼링 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 좀 개성을 좀 담아서 아~ 했으면 좋겠어. 각자 볼링 스타일로. 어, 정모 형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보여줘. 정말 보여줘. 아니라는 거 보여줘. 스텝에 의미가 없다니까. 보여줘. 이 형 가서. 잠깐만. 이 자리를 빌어서. 와, 똑같아. 보여주세요. 자, 아니, 아니, 자, MSG 너 아니면 진짜 원래 하던 대로 해봐. 진짜 하던 대로. 벌써 띨빵해. 띨빵하다니. 형한테. 야, 그래도 몇 살 형인데 띨빵하다니. 꿋꿋한 정모 씨. 볼링 거 수줍어예요? 얼굴 왜 이래? 약간 볼링 못 쳤어. 부끄러워. 아, 귀여워. 정모 씨 볼링 자세 봤을 땐 어땠나요? 정모 형의 볼링 자세요? 귀엽죠. 약간 그 인간이 지나는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 유인원. 듯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 약간 아닌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전당 약간 호모 에렉투스. 오, 저렇게 칠 수도 있는구나. 경이로워. 어? 소문 났어? 경이로운 소문 2 OST 들어주세요. 허더 레디 뭐였잖아. 그거 TVN 거야. 그러니까 야, 여기 KBS야, 정모야. 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다. 그럼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많이 들어주세요. 그 근데 볼링 칠 때 자세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왜냐면 제가 볼링 처음 칠 때 사공이 좀 많았어가지고 한 3명인가 동시에 옆에서 알려줘서 그게 짬뽕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와, 야, 차돌 짬뽕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근데 저기 몸이 딴 길로 세버렸다. 저기 저기 다이어트. 우빈 씨는 촬영할 때마다 배가 많이 고픈 상태로. 멤버들이 자꾸 저 밥 못 먹게 해가지고. 그래, 왜 자꾸 눈치를 줘. 아, 근데 나 진짜 불쌍한 거. 멤버 드리라 하지 마. 형 한마디도 안 했잖아. 멤버 아니, 소수의 멤버라 해줘. 난 빼줘, 난 아니야. 근데 소수의 예전... 멤버라고 해. 나도 아니야. 소수의 몇몇 멤버들이. 그래서 예전에 우빈이가 눈치 보면서 도넛이 있었거든, 대기실에. 도넛을 챙겨서 화장실 들어가서 먹는 거. 아, 근데 진짜 마음 아파. 진짜 왜 그래. 좋아, 근데 어. 그럼 한번 서볼까? 각자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 오케이, 포인트 1절. 안무를 맞춰본다. 센터에 그거네. 크랭커로 가야겠다. 각자의 개성 원래 볼링공 던지듯이. 자, 빨 씨 상관없어 레디 올라 burn up fire fire all in. 아니 박자는 맞춰야지. 어? 박자는 맞춰야지. all in. 아, 나 한 발 더 늦게 던져요. 아, 안 돼. 안 되겠어. 너 체력 증진을 위한 팔굽혀펴기 시작해.
아니 이건 안 배워서 그냥 무슨 연구야. 그냥 내가 너 시키고 싶어서. 아 근데 형준아 볼링 칠 때 이 어깨 힘이 중요해. 그래. 그래서 볼링 칠 때 도움이 되니까 팔굽혀펴기 하자. 그래, 딱 10개만 해. 엉덩이 때리기, 엉덩이. 팔굽혀펴기가 팔이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그게 팔에 좋은 운동이잖아. 어, 나 송민이 형 보다 더 좋아. 야, 너 한 번 하는 거 싫어. 나 한 번만 하면 근육통 온단 말이야. 송민이 근육 잘 붙어서 안 돼. 운동이 싫은 송민 씨. 송민이가 진짜 망언했잖아. 옛날에 아 나는 운동하면 안 돼 이랬는데 왜 이럴까? 나는 근육이 너무 잘 붙어서 벌 컵이 빨리 된대. 맞아. 근육이 너무 잘 붙어서 운동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근데 진짜예요. 저희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해주신 진짜 리얼 팩트입니다. 야 그거 너 더 오게 하려고 한 소리야. 영업 하신건가요? 영업 비밀이야 그거. 그거 모두 다 들었어. 너 더 오게 하려고 그런 거야. 야 나도 운동 너무 잘한대. 아, 우리 쌤 그런 쌤 아닌데. 와 엉덩이 진짜 크다 너. 오, 엉덩이 딱 뚫려. 자세 좋다. 아 요즘 PT의 초신성. 아, 요즘 진짜 아파. 와 마지막 양이 너무 충격적이다. 아 내일 춤 못 춰. 와 진짜 너무 아파. 양양 소리 들을 때마다 많이 괴로우신가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러니까 형 송민이 애교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못 받아주겠어요 이거는. 제가 왜냐면은 한 번 되게 자지러지던데. 되게 아팠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아파서 대기실에서 이제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선가 계속 들리는 그 양소리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양소리를 들으면 약간 그 PTSD 비슷하게 자꾸 머리가 아파와요. 아, 그래서 촬영장에서 그랬다. 뮤비 촬영장에서. 네, 그게 나 맞아요. 때문이었어? 야 뮤비 촬영에서 이제야 밝혀진 사실. 그날 좀 많이 거슬렸어요. 난 형 기운내러 간 거였는데. 야 오히려 역효과였네. 역효과. 역효과. 그때 원지가 나한테 성민이한테 진지하게 가서 그만하라고 얘기해달라고 했어. 그랬어. 진짜 너무하다. 나 기운내러 간 거. 안녕. 많이 괴로워한다. 와 근데 자꾸 양치한 소리 들으니까 진짜 미안한데 양꼬치가 먹고 싶어. 맛있겠다. 양꼬치가 먹고 싶네요. 힘들어. 아, 정모 해보자 정모. 요즘 떠오르는 우리 떠오르는 운동광이잖아. 떠오르는 운동인. 원래 전신이 정모야 원래 잘한 사람 말이 없어. 말이 여기서 너무 많긴 해. 들어와서 바로 갔어. 너는 운동 잘하는 사람. 보여주고 말을 해. 원래 잘하고 말고 어디 있어. 다시 야 나오는 것보다 Show 다시 나오는 것부터 다시. 아 정말 팔굽혀펴기. 야 정우 그 와중에 설득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려는 거 봤어? 그냥 주대 있게 말했어야지. 자 그냥 정우 형 보여주자. 보여줘. 보고 싶었니? 보고 싶. 일단 오! 엉덩이 뜨면 웨이브 타는데? 오, 야 웨이브 잘 타네. 웨이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아니 하나는 되게 안정적이었는데 두 개 내려갈 때 부들부들거리는데? 우리 그거 하자. 체력을 길러야 되잖아요. 우리 산후가 몇 번에 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라이브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코어 중요한 거 알지? 그렇지. 코어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뭐 다 같이 뭐 플랭크라도 하자고. 플랭크 대결. 플랭크.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 노래 하나 틀어놓고 플랭크 대결해가지고 진 사람 카페 음료 쏘기. 근데 노래 하나로 안 되잖아. 오! 자신감 넘치는 세림 씨. 플랭크는 뭐 앨범 하나를 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이거 하면 내일 춤 못 춰. 뭐 플랭크야. 아니 근데 진짜로 못 해. 그럼 너 뭐 하고 싶어? 양 대결하고 싶어? 야, 우리 다 똑같이 태어났어. 너 뭐 아니 그럼 우리 차라리 양 해. 차라리 우리 양 그래 우리 양 대결 하자. 양 데시벨 게임을 하자. 양 제일 깜찍하게 하자. 고주파. 냥냥냥냥냥냥냥냥냥 이거 하자고. 마지막에. 아니 근데 이게 컴백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야? 도움 되지. 안 돼. 좋아. 그러면은 우리 필수 덕목인 애교 파티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 대결을 할 건데 그 전에 하고 싶지 않다. 거수하세요. 설마 양하기 싫은 사람이 있겠어? 자 하나 둘 셋. 다 싫어한다. 그렇다면 내가 양의 최강자로서 팔 씨름에서 너 최냥자냐? 최냥자? 최냥자네. 최냥자. 최냥자로서 팔 씨름에서 진 사람들이 양 대결을 하는 걸로 하자. 아 좋은데? 네. 그러면은 우리 최냥자 씨가 대진표를 짜보죠. 뭐 일단 세림 형이랑 우빈 형이랑 붙죠. 팔씨름이래요? 네. 아 이거 진 사람이 네, 양 해야 돼요? 진 사람이 양 참전인 거죠? 그쵸? 양 참전 해야 돼요. 오케이. 양 참전권을 얻는 거예요. 오케이. 진 사람인 양 코드를 쫓아가는 거죠. 양 참전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림이 형과 원진이 형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시면 됩니다. 이기시면 되죠. 아 사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거 너무 아니. 그거니까 우리 다른 걸로 할래? 뭘로 할래?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건 안 돼! 다리 이거 해가지고. 네, 걸어가지고 이렇게 거? 넘기는 거.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 여기서...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아니야 반대로 입어야지. 그러면 어떡해. 도란도란 사이가 좋아 보이네. 아니 좋아 보인다. 이게 뭐 하는 걸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아, 아래로 어. 아니 근데 이게 어? 어디 깨는 거? 상태가 같은 선이 있어. 이게 뭔 게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너무 가까워졌다. 아니 이게 뭘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어떻게 어떻게 상태가 어떻게 아니 뭐해?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아니 나도 얘도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아 오케이 잡고 왜 저래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넘겨 오 아, 형 넘어가겠는데요? 아 이렇게? 이렇게 넘겨 오케이 오케이 야 나 근데 원진이랑 살짝 어색해졌는데 딴 사람이랑 아 원진이 저런 거 좋아해 게임할 때 원진 씨랑 좀 어색해졌나요? 사실 그냥 그렇게 어색하지 진짜로 진지하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고요 원래 되게 자주 뭘 원래 원래 자주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어색해지는 사이가 아닙니다. 끈적한 사이는 맏형끼리 하자. 알았어. 그래 맏형끼리 해요. 알았어. 아니 근데 진짜로 이렇게 바꾼다고? 난 또 반바지라 더 어색해지네. 괜찮아요. 우리밖에 없는데 뭐 어때요? 체력이 부족한 사람은 애교로 때워라 이거잖아요. 오케이. 시작! 바로 넘어간 앨런 씨. 오케이! 앨런이 형! 아니 형 뭐 있어요 형 좀. 그러면 재밌게 원진이랑 태형이랑 가보자. 왜 원진이야 또? 둘의 매치. 원진이? 나 이상한 걸 못 느꼈다. 야 재밌다 근데. 야 니도 이제 야라고 하잖아. 형들한테 형을 안 붙이고 자주 부르시나요? 그냥 이게 예능이니까 그냥 말을 에? 빠르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너 인생이 예능이구나. 너 트루먼쇼냐? 근데 아직도 가끔 형들한테 존댓말 쓸 때가 있거든요. 카메라 쓸 때 아니야? 카메라 앞에서. 진짜 이상한 게 카톡 하잖아. 카톡 하면 네 형 알겠습니다 이래. 근데 만나면 어 그래? 카톡을 보긴 봐? 내 건 보더라. 오. 최근에 온 카톡이 넌 버릇이 없구나. 진정한 막내 온탑. 맵다. 야 맵다. 되겠다 정말. 야 맨날 마라탕집 가다니 맵다. 빡세다. 나 카톡 깐봐. 까. 봐도 까면 너가 손해. 아니야. 너는 저한테 정확히 뭐라 그랬냐면 넌 자아가 없어서 데리고 다니는 게 장점이었는데 자아가 생기냐고 하면서. 진짜 잡혀 살아요. 야, 정모 형이 우리 차한테 다 보여줘. 너. 아 미치겠네. 잠깐만. 조용히. 우리 이따 숙소에서 가서 볼 거잖아. 그치? 무섭다. 입 조심하자. 하나, 둘, 셋. 오. 태형이 운동 열심히 했어. 야, 태형 하체 장난 아니야. 태형 강한데? 태형이 스쿼트. 스쿼트 230kg 오케이. 다음 누구 이렇게 정모 형준인데? 어 그래 야 이거 궁금하다 자 신호 줄게 시작! 오! 오팽이! 밀어! 막상막하네 밀어! 야 형준이 밀어 안 넘어가 아니 너무 이상해 나 안 넘어가 형준아 당겨 가랑이만 찢어진다 안 넘어갈 거야 허벅지로 게임할 때 형준 씨가 안 넘어갔잖아요. 네.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튀어서 그런지 더 꺾어도 되나 생각했어. 이 친구 유연하다. 유연한데? 더 꺾으면 꺾어도 되나? 살짝. 리밋이 어느 정도지 이런 거. 리밋. 안 넘어갈 거야. 야, 정모 너무 좋아한다. 정모 너무 좋아한다. 안 넘어갈 거야. 이거 아닌 거 같은데. 형준 씨를 지켜주는 멤버들. 야 짱이다 이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야 유연하다 아니 오히려 유연해도 이거는 불리하네 그러니까. 괜찮아? 야 너 유연하다 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준 씨는 게임할 때 뒤로 넘어가질 않던데 왜 그렇게 유연한 건가요? 아니 원래 유연하지 않고요 형 거기서 그거 했어야지 형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연하게 태어난 건데 어릴 때 다리를 강제로 몇 번 찧었어요 그냥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유연한 것 같아요
요즘 드레스장에서 다리 찢고 있잖아. 근데 그 찢으면 어디에 좋아? 찢으면 이게 기분이? 여기 골반도 기분이 째져. 기분이 째져. 골반도 좋아지고 기분이 째져. 하체 비만 이런 것도 안 생긴대. 어, 숨은 키도 찾을 수 있어. 어? 진짜? 형준이 숨은 키 찾았나요? 바로 찢어. 찾은 거야? 찾은 모습입니다. 열심히 찾은 형준 씨. 찾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민이 형 안 하지 않았어? 아니, 싫지만 나는 양코 대중전에 참여할 거야. 그런데 참여해야 돼? 그래도 그냥 한판 해봐 재미로. 응. 민이랑 나랑? 어. 그냥 둘이 한번 해봐. 아, 왜 하필 둘이야? 왜? 아, 나 이런 왜? 활동적인 거? 좋아. 어제 우리 둘이 데드리프트 맛있게 먹고 왔단 말이야. 아, 둘이 같이 먹었으니까 딱 같이 맛있게 하면 되겠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지. 안 돼. 자, 다음 해보자. 하나, 둘, 셋. 아야. 게임이 불가하다. 야, 이건 또 처음이다. 이거 크래비티의 정체성이 될 것 같아서 난 지금 너무 진짜 혼란스럽다. 냥냥이 크래비티의 정체성이 될까봐 두려우신가요? 아, 이게 아무리 저희가 이제 밝은 곡과 이런 걸 하지만 냥 밝은 거랑 살짝 거리가 먼. 아, 좀 쉽지 않긴 한데. 그렇죠, 쉽지 않죠. 아, 난 역효과 날 것 같아. 왜 너무 역해서? 아, 역한 효과. 어떤 역효과가 날 것 같죠, 성민 씨? 아, 그냥 좀 이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놈의 희소성. 그게 좀 걱정돼. 에베레스트 아니야? 엉덩이가 엑스라이더야. 냥! 총체적 냥곡. 그러면 원진 함냥이랑 강냥이 먼저 하자. 와, 야. 이것도 막강하거든. 함냥이라고 불리는 거 뭐야, 원진 근데. 왜 하필 강민이랑이야. 자, 미니 카메라는 저걸로 할게요. 자, 보이시죠? 눈을 감는다거나 웃음이 터진다거나 화가 나서 어깨를 갑자기 벌린다거나 그러면 지는 거예요. 화가 나면 괜찮지 않아? 화가 나면 되지만 티가 나면 안 되지. 그럼 지는 거지. 그래서 실패한 세 명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진 사람들은 뮤직뱅크에서 엔딩 걸리면 양하기. 쉽지 않은 벌칙이다. 아, 박지 않은 거야 그냥? 사업 때 혼자 무대에 올라가서 갑자기 냅다 냥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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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원냥이 함냥이 대어 냥 세상 웃겨가지고 세상 빠졌어.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은 해야 돼. 공격해야지. 공격. 한 번은 해야 돼. 하고 싶어. 반격해야지. 반격. 반격해야 돼. 냥.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이거 우리 치즈. 치즈. 맞죠. 맞죠. 더 세게 해. 진짜 울어. 아이돌용 귀여워. 많이 힘들지? 나도야. 울고 싶은 원진 씨. 아야, 얘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어 마. 야, 너무 짠해. 어떡해. 힘이 졌다. 이야, 그래 그래. 고생해. 간절함에 이겼다. 간절함에. 와. 야, 울어. 간절함에 이겼어. 대박. 오케이, 다음. 보는 내가 막 진땀이 나. 그러면 송냥이랑 마냥이가 하는 거야. 마냥. 마냥. 넌 넌냥이. 이번 컷 마냥 웃기지만 않겠다. 야. 마냥. 자, 준비해 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냥! 어, 런이가 하는 거 몇 번 봤어. 냥! 오, 오, 오 장하시는 고양이다. 장하시는 고양이 장하 벗어서 봤냐? 미야오. 그 하는 걸 이랬어. 냥! 좀 다르게 보여. 야, 그냥 두 번 왔다 갈 때 양 횟수 늘리자. 냥냥. 냥냥냥. 한 번씩 늘어나 하는 거야. 그래, 실수하면 지는 거야. 그래. 냥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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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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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야, 우리도 몰라. 근데 근데 대결할 때 냥까진 잘 하셨는데 숫자를 잘 못 세서 진 건가요? 몇 개를 셌죠? 아홉 개를 했어야 되는데 여덟 번만 외쳐가지고 아 제가 여덟 개를 했었어야 했어요? 아홉 개를 했어요? 아홉 개를 했었어야 했어요? 왜 우리 애가 산수를 좀 못해요? 숫자에 약한 형준 씨 자 빅매치 이게 무슨 촬영이야? 아니 뭐 뭔지 모르겠긴 해 지금 내가 빨리 끝내 분명 우리 연습을 이 연습이잖아 이거 야 우디 아니 중요해 애교 애교 동목이 중요해 빅매치다 빅매치 진짜 보시는 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 네 냥그룹 아닙니다 자 시작 아니 냥으로 해줘야죠 아. 누구 먼저 해? 원조를 보고 가야지 처음부터 더블 어택 괜찮네요 세다 마인드 컨트롤을 해본다. 유희왕이다. 야, 근데 얘 여기서 보면 표정이 미쳤어. 그지 앞에서 같이 대결하고 있어. 야, 광기가 미쳤어, 송민이. 광기. 자, 바로 쳐야 돼. 바로. 공격하자는 타임아웃인데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오, 서빈 선수. 아, 잠깐만. 나도 볼래. 3, 2, 야! 오, 소리로 이기겠다. 띠링. 별 효과가 없었다. 안 돼. 안정민 선수의 반격. 과연 안양이의 카운터. 여기까지 네가 봐왔던 모든 안양이도 꽤 버거워 보이는데요. 어 빚을 얻어. 길을 모은다. 안양이도 버거워요 지금. 광기가. 야. 기관차 공격. 예상치 못한. 야 여기서 지면은 너 뮤뱅에서 해야 돼. 이거 뮤뱅에서 해야 된다. 빈양이. 빈양이. 오. 아 이 제스처도 너무 싫어. 아 짜증나. 진짜 너무. 아 이 제스처 왜 이래. 무너져버린 우빈 씨. 결국 현타를 이겨내지 못한 서우빈 씨는 공격을 이어가지 못했어. 와 탈락하고 진짜 마는데. 세다. 역시. 두 번. 자 그럼 마지막 패자 벌전 누가 두 명이 살아날지. 자 세 명. 삼각형 좋아 호로 포메이션 셔도 이제 아, 자기 순서 때 그냥 공격하고 싶은 사람한테 가면 돼? 아니 이제 게임이 시작하면 우리는 그 침묵의 0079빵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는 양 이외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말하면 바로 탈락 오케이 웃으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웃으면 탈락이에요 웃으면 냥! 냥! 와, 잘 참는 통하지 않았어, 통하지 않았어. 다음 공격 이어나가서. 시간차 공격. 어? 서부 선수 필살기 신기한 에이, 탈락. 에이, 탈락. 미니 씨 벌칙 당첨. 꼴찌만 가리는 거잖아, 이거. 야! 효과가 굉장히 슈퍼 이펙티브. 컴백 날 혼자서 하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신지 얘기해 주세요. 전 사실 되게 이 양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좋게 생각하고 있대. 그래서 계속 하는 거라고. 약간 좀 역한 건 있죠. 역하다뇨 이 자식아. 아 좀 힘겨운 건 있으나 그래도 저런 역하다뇨. 제가 제일 나쁜데. 양을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캐릭터가 저는 분명 이 팀에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렇죠. 야 진짜 병 주고 약 주고다. 미쳤다. 아니 근데 역하다는 표현이 되게 적절한 것 같아. 진짜 딱 맞는 표현이잖아요. 아니 그런 거 우빈 형이 할 때 역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그건 원래 역한 걸 역한 사람이 그래. 하면 역한 거지. 아, 몇 대를 맞은 거야? 아, 이렇게 최후의 패냥자는 강냥이로. 강냥이가 되었다. 아 어지러워. 오늘 연습 굉장히 힘들었는데. 집가서 샤워 두 번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초반 30초 차잖아. 연습은 안중에도 없다. 춤도보다 힘들었어. 그 춤도 뭐 볼링 한다고 있으니까 볼링 한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아, 야, 나 광대뼈가 아파. 오케이, 그러면 우리 그래도 춤 한 번은 춰야 되니까 1절까지 딱 하고 깔끔하게 퇴근하는 거 같아. 참 리더! 오늘 진짜
1절은 우리가 연습할 때 처음부터 할 때마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2절부터 하는 거 같아요. 오케이, 그럼 2절부터 합시다. 오케이, 그럼 랩 파트부터 가는 걸로. 오케이. 좋습니다. 네, 노래 틀어주세요. 처음이자 마지막 연습. 신나게 연기. 자, 세리명 보세요. 안녕. 자, 정모 나갑니다. 하! 하! 신나게! 경쾌함과 강렬함이 공존하는 크래비티만의 유니크한 노래. 청량 BT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 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 느껴집니다. 자, 코러스 들어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에이, 에이. 빨라지지 말고. 예스. 퇴근. 가자 가자 가자. 퇴근. 고생했다 오늘도. 이제 퇴근할 시간. 가자 가자 자자 이제 좀. 아. 응, 고생했다 종무야. 그렇게 크래비티의 하루가 가자. 끝났다. 그러니까 먹을 당시에는 뭐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뭔가를 집으면 뭐라고 하죠? 아니요, 먹으려고 하면 뭐라 안 해. 자기 배 아픈 사람이 일어난다고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뭐라는 몇 명이 딱 그 얘기하는 거야. 먹고 나서 촬영 때 아니야 나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가 고프네 이러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속담이 진짜 맞다. 그치, 도둑이 재발절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난 이게 편집돼서 어떻게 나갈지 그러니까, 너무 진짜 너무 기대돼요 진짜. 나도 궁금해.